거침없는 입담, 구수하고 찰진 욕, 런던 한량.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제가 구독자도 아직 5천도 안 되고 작은 채널이지만 떡상한 게 딱 두 개 있어요. 영상이 떡상한 거 뭐 아니면 도야. 내 인생은 떡상한 게 두 개가 있는데, 하나는 63만 4천, 또 하나는 304만 3천 건이 나왔어요. 미친 거지. 자, 그게 이제 얼마씩 들어왔고 구독자는 몇 명이 늘었고 뭐 이런 거 질질 안 끄고 그냥 바로 그냥 공개할게요. 바로 알려드릴게요. 자,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김광석 노래인데, 요게 이제 63.4만, 이게 작년 1월에 떴던 거예요. 작년 1월에. 이때는 진짜 막 하루에 막 5천 건 만 건 나올 때도 있었고, 이게 한 2020년 9월에 올렸는데 3개월 반이 지나서 1월 초가 돼가지고 2021년 1월 초가 돼서 갑자기 막 500건, 1000건, 2000건, 뭐 3000건, 5000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하루에. 이유를 모르겠어. 3개월 지난 후에 이렇게 뜨기 시작해서 구독자도 많이 늘었죠. 지금까지 이제 1700명. 이 조회수에 비하면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욕도 무지하게 먹은 거예요. 이게 노래 뭐 뭐같이 한다고. 그래서 이 어쨌든 262.61 파운드, 돌로로 따지면 이게 한 400달러 좀 안 되는 거죠. 뭐 많다면 많은 거고 적으면 적은 건데 63만 4천 42건에서 이 정도의 광고 수익이 나왔습니다. 그렇다면 저걸 볼게요. 304.3만을 볼게요. 숏 비디오, 쇼츠, 이게 304만 3천이 나왔는데 이거는 두 달이 채 안 갔어요. 이거는 올린 지 열흘 정도 지나서 갑자기 막 하루에 무슨 뭐 어쨌든 10만 건도 나오고 뭐 평균 막 4, 5만 건씩 하루에 갑자기 터지더니 구독자 많이 늘었죠. 1800. 근데 조회수에 비해서 뭐 많은 건지 모르겠는데 이 수익이 기가 막혀. 63p라는 건 뭐냐면 한국 돈으로 따지면은 1000원이 안 되는 거예요. 1000원이. 1000원 정도 될까 말까. 쇼트는 광고가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아요. 근데 이 돈을 더한 거야. 참나 진짜 더러워서 엉터먹겠죠. 그 대신 이제 뭐가 있었냐. 엑스트라로 메일이 왔는데 유튜브 쇼츠 펀드라 해가지고 100달러가 왔어요. 100달러가 이게 이제 4월에 온 거죠. 이렇게 해서 클레임을 해서 보너스 클레임드라고 해가지고 들어왔습니다. 한 다음 달인가 뭐 6월에 들어온 것 같아. 근데 이제 이거 말고 이 해에, 그러니까 올해죠, 올해 이제 연말에 선택된 사람들, 뽑힌 사람들 중에서 1등이 20만 달러인가 부터 해서 또 1000달러, 100달러까지 또 차등 지급한다 그러더라고요. 거기에는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어요. 어쨌든 이걸로는 100달러 벌었다. 20만 달러는 뭐 엄청난 돈이지. 근데 그거는 몇억, 몇십억 건 나오는 사람들이 받겠죠. 뭐 300만 정도 갖고 기대도 안 하는데 모르죠. 운이 좋으면 또 100달러, 뭐 200달러 받을지. 어쨌든 이렇게 나옵니다.